시간은 쓰기 제1부분 10번째 시간입니다. 단어 순서별 관련 문제로 주제는 존연실문이 되겠습니다. 장소나 불특정 대상이 있다면 존연실문을 의심하자. 제시된 어휘 가운데 장소나 불특정 대상이 있다면 존연실문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존연실문이란 어떤 장소에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거나 나타나거나 사라짐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설명 보도록 할게요. 존연실문이란 어떤 장소에 불특정한 대상이 존재, 출현, 소실함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글자씩 따서 뭐라고 얘기해요? 존현실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문 보도록 할게요. 머니커 문 앞에, 입구에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은는 이가로 끝나는 장소 명사가 주어로 왔고요. 짠저, 서 있습니다. 술어, 목적어, 지거란 몇 명의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의 사람이 누구인지 몇 명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불특정 대상이 목적어로 쓰였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존연실문의 대략적인 어순이 되겠습니다. 주어에 반드시 사람이 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항목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문장을 만들 때 사람을 주어로 놓는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요. 존연실문의 특징은 장소가 주어로 놓이고 목적어 자리에 불특정한 대상 사람이 논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 어느 문장이나 주어 자리에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처럼 머니커 입구에 장소명사 주어 됐고요. 짠저 서 있습니다. 술어 왔고요. 지거란 몇 명의 사람이. 사람인데 어느 자리에 왔다? 목적어 자리에 왔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팁 확인하겠습니다. 주어가 장소명사일 때 장소명사 앞에 전치사 종이나 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화를 배우실 때요, 문장 내에 장소명사를 쓰려면 전치사 짜이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배우셨을 텐데요. 장소명사가 주어 자체로 쓸 때는 전치사 짜이를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러의 위치를 주의하자라고 나와있어요. 여러분 존연실문에서 러는 동태조사입니다. 동태조사기 때문에 어디 뒤에 온다? 술어 뒤에 위치한다라는 점 잊지 마세요. 꽁스리 회사 안에 장소명사 주어 왔고요. 라에 러 왔습니다. 술어 뒤에 러 왔죠. 그쵸? 목적어 신줄 위에 새로운 직원이 불특정 대상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존연실문의 어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 자리에 뭐 나온다? 장소명사. 술어 자리에는 존재, 출현, 소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와 그 의미를 여러분 덧붙여주기 위한 러나 저가 상황에 따라 함께 쓰일 수 있겠고요. 목적어 자리는 불특정 대상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문 볼게요. 머니커 입구에 장소명사 주어 짠저 서있다 술어 뒤에 지금 저자 붙었죠. 존재를 나타내고요. 목적어 지거란 몇 명의 사람이 불특정 대상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들 술어 뒤에 대체적으로 러와 저를 왜 붙이는 거냐면 러가 동태조사로 사용될 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러는 동태조사 쓰일 때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쵸? 저는 동태조사로 쓰일 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로 뒤에 여러분 러나 저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 붙이게 되면 존재나 출현이나 소실의 의미를 강조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러가 붙는다. 바오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해 보겠습니다. 바오는 뛰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뛰다라고만 쓰면 뛰어간 건지, 뛰어완 건지, 뛰어온 건지, 출현이나 소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뒤에 바오 취러, 취와 러를 붙이면 뛰어갔다, 가버렸다. 가는 동작이 완료된 거잖아요. 완료된 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뛰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러 완료 동작을 붙여주게 되면 소실의 의미를 강조해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바올라엘러 이렇게 쓰게 되면 뛰어왔다, 오는 동작이 완료된 거죠. 도착했다라는 얘기니까 여러분 출현의 의미를 강조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술어 뒤에 러를 붙이면 출현이나 소실의 의미를 강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 존연실문에서 술어 뒤에 러를 붙이는 거구나. 그럼 저는요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빵자라는 동사가 있다. 빵하면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놓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 빵자 뒤에 저자를 붙이게 되면 빵저 해서 무슨 뜻이 돼요? 놓여져 있다. 놓여져 있는 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놓여져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놓여져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수러 뒤에 저라는 동사를 붙이게 되면은 존재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러 뒤에 러나 저를 붙인다. 물론 여러분, 수러 자체가 존재, 출현, 소실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면요, 뒤에 러나 저를 안 붙여도 되는데, 동사만으로는 그 의미가 부족하다면 뒤에 러나 저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보신 가운데 여러분들, 예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존연실문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존재로 쓰일 때, 출현과 소실로 쓰일 때, 그리고 다음에 불특정 대상의 목적으로 오게 되면 보통 수량구를 동반한 경우가 많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예제로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제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샤오량코, 젊은 부부라는 명사고요. 쪼저, 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동사죠. 거비, 이웃집이라는 장소 명사 되겠고요. 이또에 하게 되면 한상이라는 수사와 양사 되겠습니다. 자, 문장 구조는 여러분 존연실문으로 주어 자리에 장소 배치하고요. 수러 자리에 존재, 동사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절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목적어 자리에 불특정 대상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함께 봤더니 수러에 쪼저 배치하시고요. 주어는 장소로 거비, 이웃집 배치하시고, 목적어는 불특정 대상으로 이또에 샤오량코 하게 되면 한상의 젊은 부부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봤더니 그업 이웃집에 쪼저 살고 있어요. 이또에이 샤오량코 한상의 젊은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정답이 완료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단어 봤더니 반성 샤오유 즐거운 노랫소리와 웃음소리라는 명사 나와 있고요. 짜오실리 교실 안이란 표현 나와 있고요. 총만 가득 차다라는 표현과 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장 구조는 역시나 존연실문이니까 주어 자리에 장소 배치하고요. 수러 자리에 출현, 소실을 나타낸 동사와 함께 러를 함께 놓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불특정 대상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해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수러에 총만 러 가득 차다 배치하시고요. 주어 자리에 짜오실리 장소 명사 배치하시고요. 목적어 자리는 불특정 대상으로 환상 샤오위 웃음소리와 즐거운 노랫소리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짜오실리 교실 안에 주어 총만 러 가득 찼다 수러 뒤에 러 출현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 목적어 환상 샤오위 하게 되면 노랫소리와 웃음소리로라는 목적어가 배치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존연실문의 특징 잘 기억하십니까? 장소가 주어로 오고 목적어 자리에 불특정 대상 온다. 주어 자리에 반드시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러의 위치는 동태조사이기 때문에 동태조사 러와 저는 수러 뒤에 배치해야 된다라는 거잘 기억을 하시면서 존연실문의 특징도 잘 익혀 보시면서 여러분들 바로 실전 문제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문제 풀어보세요.